안녕하세요. GC코리아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정기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GC코리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치과 재료, 치과 기공 재료 등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등을 쉽고 빠르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GC에서 판매되고 있는 치과 기공 제품인 세라믹 글레이즈 페이스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품 이름은 러스터 페이스트 NF라는 제품이고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GC의 러스터 페이스트 NF라는 제품은 세라믹 페이스트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회사의 글레이즈, 스테인 페이스트와 사용법은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러스터 페이스트 NF의 제품 안에는 세라믹의 장석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글레이징, 스테인 표현 시 뛰어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노리시 풀지르코니아 위에 글레이징이나 스테인 표현 시 글레이징의 경우에는 세라믹을 한 겹 덮는 표현이기 때문에 내구도, 완호도 면에 있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세라믹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 첫 번째로 러스터 페이스트의 LN, 글레이즈 페이스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글레이즈를 자연스럽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이 러스터 페이스트 NF에서 글레이즈 페이스트 역할을 하는 LN 제품입니다. 이제 이 제품 열어볼 텐데요. 여기 새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러스터 페이스트인데 다른 쉐이드인데요. 지금 새 제품의 상태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렇게 새 제품을 열어보면은 이런 식의 페이스트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LN 제품을 열어보면은 스파츌라로 제가 믹싱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서걱서걱하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세라믹 장석 성분이 100% 함유되어 있어 마치 돌가루를 섞어놓은 듯한 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이제 글레이즈를 사용하기 위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제품도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전용 리퀴드가 있습니다. 리프레쉬 리퀴드와 딜루팅 리퀴드입니다. 이 두 가지 전용 리퀴드는 글레이징을 위해 믹싱을 하는 역할은 동일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러스터 페이스트를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페이스트가 마르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마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처음 열었을 때의 상태를 원상 복귀시켜주는 게 이 바로 리프레쉬 리퀴드고요. 딜루팅 리퀴드 같은 경우는 리프레쉬 리퀴드와는 다르게 팔레트 위에서 단순하게 점도 조절 역할만 가능할 뿐이지 리프레쉬 리퀴드처럼 처음 상태의 페이스트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두 리퀴드의 점도도 다릅니다. 리프레쉬 리퀴드보다 딜루팅 리퀴드의 점도가 좀 더 묽은 편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러스터 페이스트 LN 글레이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페이스트는 이 정도의 점도를 유지를 해주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일정량의 페이스트를 덜어서요. 팔레트 위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용 리퀴드로 믹싱을 할 건데요. 저는 지금 이제 리프레쉬 리퀴드를 사용해서 믹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을 위한 이렇게 리퀴드를 떨어뜨려 주고요. 믹싱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스파츌라에 적셔가지고 믹싱해 줍니다. 믹싱 비율은 뭐 1:1이라고 딱 잘라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스파츌라의 끝을 적셔서 단순하게 믹싱만 해주시면은 글레이징을 바르기 위한 최적의 상태가 됩니다. 이 정도 점도. 이 정도 점도에서 발라주시면은 글레이징을 바르기 위한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글레이징을 바르는 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속옷질을 풀지르코니아를 준비를 했고요. 약간 믹싱한 상태 그대로 브러쉬로 떠올려서 발라주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강조를 드리는 점이 있는데, 이 러스터 페이스트 같은 경우는 세라믹 페이스트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이제 세라믹, 이제 파우더 자체를 페이스트화 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레이즈 파우더를 페이스트화 시킨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반 스테인이랑은 다르게 두께감 있게 형성해 주시는 게좀 포인트예요. 근데 두께감 있게 하다 보면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두께감 있다 보니까 컨택이나 교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텍스처가 뭉개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페이스트 자체가 소성 과정에서 지르코니아 위에 약간 흡착식으로 쫙 퍼지면서 달라붙게 되기 때문에 교합이나 컨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글레이징 페이스트 자체를 이제 세라믹 페이스트라고 말씀드리면서 두께감 있게 형성해 주시는 게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합면은 이제 포사 중심으로 해서 리치 부분으로 퍼트려 준다는 느낌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글레이징은 가볍게 완성시키실 수 있습니다. 자, 글레이징이 나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끈하게 잘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세라믹을 한겹 덮는다는 느낌으로 발라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 보셨듯이 글레이징 자체를 조금 두껍게 처리를 했지만 전혀 두껍게 나오지 않고 컨택이나 교합 영향 없이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러스터 페이스트 NF 제품 같은 경우는 세라믹의 느낌을 한껏 살려서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글레이징을 어떻게 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다음에는 스테인 제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